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사랑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떤 그 감정적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랑은 그냥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의지적이고 더 실제적이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랑을 삶 속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가, 참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제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잘 묘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랑은 뭐뭐 하지 않으며 이렇게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편이죠. 성격이 급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힘들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스스로 절제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어려움 준 자에게 혈기를 부리기보다 또 공격하기보다 절제하는 것.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잘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했다. 내가 모욕을 받으면은 상대방도 모욕을 주고 싶잖아요. 또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우신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것,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에게 큰 어려움을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 또 그런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길 원하고 또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 사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온유라는 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자원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온유라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걸 발견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나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바로 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그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선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나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이제 입맞춤을 하죠. 사람들에게 바로 나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인이었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친구요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요.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 우리 주님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가운데 깊이 깨닫고 참 나도 참 이렇게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면 좋겠다. 참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들은 다 시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복이나 형통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는데요. 참 주님은 섬기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시기심은 사실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그 주님 앞에 그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투기하는 부분입니다. 시기하는 것. 왜냐하면 이 시기는요, 사람을 죽이거든요.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이 노래를 하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고 다윗은 만만을 돌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 노래소리를 듣고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무섭죠.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시기하게 되죠. 결국 그 시기심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한다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형제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인정받는 것참 좋지요. 또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죠. 자랑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결국에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됐고
결국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지.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또 판단하게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기도 하죠.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이 교만이란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도 보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잔디밭에 그 잡초를 뽑아내면은 금방 없는데 좀 있으면 또 나는 것처럼. 이 교만은 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보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생겨나는 그런 것인데,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를 미리암이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스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리암 마음속에는 교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무엘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종종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요, 자기 주인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때 그런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교만은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의 없이 행하는 것, 즉 버릇 없이 행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라고 하니까 어떤 데 아뢰비도 없을 때가 많죠. 또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배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치 내가 더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또 마땅히 순종할 분들을 순종하고 존경할 분들을 존경하는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을 뭐 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사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핵심을 보면요,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다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사랑해서 죽였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바꿔 얘기하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형제를 법정에 가서 고소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고소했을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참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죠. 사랑해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욕당하고 상처 입어도 사랑은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참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화를 낸다는 것은요, 성을 낸다는 것은 어떤 삶을 과격하게 만들거든요. 화내는 사람처럼 치고 또 성내는 사람 치고 과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를 자꾸 내면은 한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이 하나됨을, 한몸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화를 내는 것처럼 크게 역사하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간에 화를 자꾸 낸다든지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화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보면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렇게 화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저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죠. 그렇죠? 네가 정말 메시아냐? 그럼 우리를 구해봐라. 너 자신도 한번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막 비난하는데 예수님 그 강도를 보면서도 전혀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참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해요. 자기에게 베푸신 선한 일만 기억하죠.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만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기억 속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 일을 꺼내가지고 뭐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용서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은 불의하지 않지요. 다른 이의 잘못, 다른 이의 넘어짐, 좋지 않은 소식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수에 대해서. 또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항상 진리 쪽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은 비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정과 부패한 가운데서 참여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12번째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는 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도 종종 있지요.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때 욕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묵묵히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갖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환경이 어떻든 또 상태가 어떻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우리가 상태가 나쁘면은 뭐 이렇게 주님을 잘 못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의 모습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인격을 완전하게 행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격 속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나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매튜 헨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낸다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고 또 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이 예언이나 지식은 앞으로 없어지고 방언도 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또 NAS 성경에 보면 중지하다, 그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폐하고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것을 주님의 제 이름으로 분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라고 본다면은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언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것은 주님이기보다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될 때 물질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쓰지 않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인격체가 아닌 비인격체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주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을 의미한다고 저는 분별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그치는 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은사 속에서는 이제 버려진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건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사라지는 은사이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3요소라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 이 3요소 가운데서 사랑은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월한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13장 고린도 13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박사는 아닐지라도 또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행할 때 우린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배우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에 우리 개신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것이죠.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직, 사랑이 없는 공의, 사랑이 없는 경건,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덕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될 때 그것은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러한 사랑을 준행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